시장 어제와 오늘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전략은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위원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볼까요? 지난밤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가 2% 넘게 하락하는 등 여전히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재확인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스냅발 좀 충격이 좀 예상보다 좀 컸던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. 저 동영상 기반의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스냅챗을 운영하는 이제 스냅의 주가가 결국에는 이제 실적 악화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면서 지금 기술주의 이제 동반 하락세를 좀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사실상 이제 월마트라든가 타겟 같은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뭐 매출 가이던스 자체도 좀 부진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운송비라든가 인건비의 어떤 비용 상승 부분에 좀 피해를 입으면서 좀 순익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재확인되면서 투자 심리에 좀 개선되는 그런 개선을 좀 저해하는 그런 쪽의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?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워낙 그 레벨이 높은 상황이고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긴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좀 경착륙 그러니까 경기를 연착륙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좀 시장의 우구심이 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 발표된 뭐 미국의 제조업 경기 또 뭐 지역 여는 또 제조업 경기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좀 확인이 됐고요. 지난주에도 사실상 이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비 하락하면서 연말 혹은 이제 연초에 좀 경기에 어떤 그 부진한 흐름을 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호재가 시장에 호재로 인식될 만한 뉴스가 없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좀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서 좀 당분간 좀 증시의 좀 반등폭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어제 미국의 이제 뭐 빅테크 중심의 기술주는 급락을 했고 장중에 이제 뭐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식들만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좀 어려운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전히 좀 보수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적어도 6월 FOMC, 6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FOMC 그리고 그 전에 블랙아웃 기간에 발표가 될 5월 물가 지표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시장의 경계 심리가 좀 단기간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전략 저희 잘 참고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